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이 세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놈이 이제 그 18살 먹은 한놈을 끌고 목골 간 거예요. 목골이란 말은 골목. 이래가지고 새놈이 이제 사놓고 이 새끼 죽을래 이 새끼 하고 그래 내가 이제 싹 따라 내려가 봤죠. 따라 내려가 보니까 한놈 골목에 세놓고 새놈이 이제 협박하고 있더라고요. 참 우리 애들은 착합니다, 여러분. 제 그때면 바로 안에서 바로 죽이불긴데 그래도 이제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밑에서 이제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야가 보니까 우리 애들이 쟤를 닮아가지고 동안이잖아요. 그 진짜 지 또래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비슷한 또래인 줄 알고 이제 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10일 이제 근근데 그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걸 이제 몰랐던가 봐요. 그러니까 새놈이 열받친 게안 풀리가지고 막 씩씩거리더라고요. 근데 그 18살 먹은 아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더니 담배 한 따까지 부시지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또 우리 아들이 야이 새끼 내가 니하고 담배같이 부게 돼 있나 이 새끼 하면서 막또막 죽이뿔라 뭐또또막 제가 가가지고 너는 꼭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래 오늘 여 형들이 너한테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수도 있고 또 너도 그럴 수 있는데 너는 교회 꼭 온나? 너는 교회 안 오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자네 같은 애가 거의 교회를 꼭 와야 된다 하면서 이제 타일러 보냈어요. 보내고 우리 아들 보면 그랬습니다. 가들 보고 뭐 그럴 거 없다. 네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너한테 시비 붙는 거 아이가. 파리 쫓아내려고 하면 되나? 파리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과 전도는 관점이나 이 눈으로 항상 안 되면요. 그런 거 보면은요. 교회에서 아들이 뭐 쉽게 말하면 싸우고 뭐. 뭐 저는 뭐 당연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교회 와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뭐, 좀 부끄럽지만, 뭐, 목사 아들이 교회에서 시비 걸고 싸우고 이러는데,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뭐, 목사 아들이 목사 아들이지, 지가 뭐, 목사입니까? 그 여러분들도 그래 보면 돼요.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그래 보면 틀리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쟁, 좀, 이렇게, 그랬던 게 저도, 장로 아들이, 거기서 섞기 싫거든요. 아버지가 장로지, 내가 와, 이래 나거든요. 안 그래도 그 장로 싫은데, 거기다가 장로 아들, 이래가지고 이제 쳐다보니까, 본인들은 쉽게 말하면, 그게 어떻게 더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식사하는데. 아버지 교회에서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러더라고.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눌리지 말고 교회 열심히 온다 그랬습니다. 말씀 들어와서 은혜 받아야 바뀌지 그건 뭐 똑바로 해라 교회 와가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쳐다보면 항상 느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내만큼 못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볼때뭐 어떻게 보려고 봐도 제가 볼때 억수 착해요 애들이. 그리고 그 현석이 친구도 야는 보니까 뭐 교회 와가지고 오늘 이제 그 애들하고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 교회에서 가들하고 시비 붙어서 다행이지. 내가 볼때 야는 어디 가도 누구하고도 싸울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마음과 생각 상태요. 애가요. 꽉 찼어요. 그래서 자를 그냥 놔두면 참 위험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문제 속에 그 애들을 바르게 보고 그 애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현석이도 어떻게 보면 지하고 지 친구인데 그 애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현석이가 알면은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못 보는 거죠. 같이 있으면서도 못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기도해야 되고 렘넌트를 두고 우리가 마음동안 기도해야 되는 부분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게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막 쌓여가지고요. 누가 건드리고 뭔 일만 터지면 막 붙을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와 있는 상태라니까 이미. 누가 뭔 잘못했고 이게 아니고 이미요. 쌓여가지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뭔 일만 터지면 막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꽉 차 있는 상태라니까 이게. 그걸 가지고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말해가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또 무너진 사람들을 볼 때요. 좀 우리가 전체를 두고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 이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출생. 그리고는 이제 뭐냐니까 성장 배경들이 쭉 있을 겁니까? 거기에 태양화 시기가 분명히 있겠죠. 태양화 시기. 엄마 뱃속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출생하고 그리고 이제 뭐냐 자라는 영아 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유치부 시절을 그치잖아요. 그리고는 불명이 뭐냐 우리는 초등과정을 그치잖아요. 초등과정. 중고. 대학. 청년 시절을 저와 여러분 그치고 이제 뭐냐니까 결혼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결혼. 자, 저와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자녀가 출생되지요. 자녀가 출생되고 이 자녀가 쭉 성장해가지고 또 결혼하고 이제 직장생활하고 쭉 살아가겠죠. 이게. 그래서 기성세대가 있잖아요. 그 기성세대. 자, 여러분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출생해서 결혼해서 지금 여러분 기성세대가 되기까지 요 과정들이 전부 다 뭐냐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창세기 3장. 그리고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요게 여러분이 그대로 요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모르고 우상과 종교와 그리고 성장 배경 속에서 상처와 틀린 생각과 상한 감정과 체질이 여러분이 뭐냐 각인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여러분은요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이요 여러분에게 이미 각인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각인.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여러분이 나이가 뭐 40, 50 이래다가 문제가 터져서 또 여러분이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미 여러분에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이 속에 이미 각인됐잖아요. 각인.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요 바꾸려니까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하나님 이제 뭐냐 바꾸려니까 바꾸려니까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4장 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자, 이미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뭐냐? 이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요. 엄청난 게 여러분이 이미 많이 각인되었다는 거예요. 각인됐다. 이거를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시 말하면요. 복음 듣고 끝났지만은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치고 이 속으로 인도받아가는 중에 각인된 게 이제 서서히 바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거 안 하면은 성령 충만 아니면은 각인된 게 사실 여러분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요. 성령 충만할 때만이 여러분의 각인된 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어느 날 출생을 탁 했는데 내 성장 배경이 있을 겁니까? 이 성장 배경이라는 것은 부모가 있을 겁니까? 부모. 하나님이 나를 출생시키는데 부모를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죠. 하나님 부모를.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복음이 이 속으로 각인이 안 되면은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것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요. 여러분 속에 꽉 차 있거든요. 사회에 대한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런 원망과 불평이요. 딱. 그런데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뭐냐.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답이. 가장 필요한 부모를 하나님이 여러분에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의 성장 과정 중에 있었던 그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래를 두고요. 경험하게 하신 거라니. 경험하게.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났는데 부모가 교인이라. 그리고 뭐냐. 엄마, 아버지의 어떤 성장 배경과 여러 가지 가정이 쭉 있었겠죠. 부모님들의 영적 배경과 영적 문제 속에서 어느 날 내가 딱 출생했단 말이야. 자, 나는 이거를요. 처음에는요. 몰랐을 때는 나는 내가 왜 그런지를 몰랐거든요. 나는 내 자신을 왜 그런지 몰랐다. 우리 부모도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인간적이 왜 저런지. 저는 우리 애들 이해하거든요. 왜?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 우리 애들 쳐다보면 나는 우리 애들 행동이나 여러 가지가 이해되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 애하고 시비부터 그 애도 내가 탁 쳐다보면 이해가 돼요. 지난주인가 2주 전에 대구교도소 강의를 떡 떠갔더니 강의하러 떡 떠갔는데 강의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교육받으러 놓은 재소자끼리 둘이 붙어버려. 소름 백살 지고 강사 강의하러 들어오대 둘이. 이렇게 교도관에 탁 놓더니요. 그러면 되냐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받으러 하고, 교육 잘 받도록 에어컨도 보라 틀어주고. 그 여러분들이 이래가 되나 하면서 막. 실컷 자기가 잔소리 했는데 내가 이제 마이크 잡고 그랬거든요. 나는 여러분들 이해된다 그랬거든요. 제 이해됩니다. 누가 자기한테 뭔 소리 하면 그걸 받을 수 없고 그 소리에 자기가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쫙 깔려 있는데 뭐 그걸 모르고 나타난 행동만 쳐다보고 이러면 됩니까? 그 교도관들은 그 와 있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지. 그 저는 이해되거든요. 그 옛날에 저 나하고 비슷한 놈들이라 누가 지한테 뭔 소리 하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듣고 막 이러면 내 속에 올라 이걸 못 견디고 막 일어나는 거 그 나는 이해되거든요. 그걸 우리 아들이나 그 우리 아들 시비부터는 걸마고 나는 딱 보기 옛날 내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주거든요. 그래 이것들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딱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출생케 해가지고 성장 딱 하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기억나는 게 뭐냐니까 우리 누나하고 나하고 지금 여기 우리 누나 와 있는데 조그마한 방에서 상을 하나 놔두고 뭐 그때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애가 막 내가 우리 누나 약을 올렸겠지 분명히. 그 우리 누나가 막 열받아가 내 잡으러 오고 나는 이제 도망가고 조그마한 방 안에서 책상 하나 놔놓고 밥상 놔놓고 그러다 내가 까불다가 탁 널찍는 거요. 부엌으로. 부엌으로 널찍는데 그때 당시에 연탄 아궁 있잖아 부엌. 그거 덮어놓는 불 뚜껑이지. 벌게 달았는 거. 이게 너무 달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거를 연탄 불 덮어놨던 걸 밖에 빼놓은 거요. 근데 내가 널찍는데 널찍네. 그거 널찍어버린 거. 이래가 내 엉덩이 한쪽 다 날아갔다. 엉덩이 한쪽 다 날아갔다. 이게 중요한 거. 그때부터 뭐냐. 어릴 때 나는 기억도 잘 못하는데 업혀가지고 한 1년을 살았다네. 우리 이모가 그때 와가지고 나를 업고 키웠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면서 내 몸에 내 흉터를 내가 알게 되잖아. 이게 나한테 이제 컴플렉스예요. 내가 목욕탕도 못 갔어요. 쪽팔려가지고. 상처잖아요. 상처. 항상 어디 가고 옷 벗어라 이런 거 억소 싫어했어요. 요즘은 뭐 벗고 다닙니다만은. 미션홈에서도 같이 사는데 뭐 지금 뭐. 어릴 때는 내가 그런 게 나한테 이제 쉽게 말하면 약점이고 내가 이제 상처라. 상처. 그리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집이 대신동 서문시장 부근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유치원이 개성국민학교 유치원이 있었어요. 개성국민. 그 우리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뭐그 동네에서 장사를 막 크게 좀 했으니까, 저를 이제 개성국민학교 유치원에 데리고 왔는데, 뒤떨어졌어요, 제가. 이래가지고 나는 유치원부터 떨어진 놈이에요. 이래가 여자 내당동에 그 고등공민학교가 있었다니까. 고등공민학교. 그거를 내가 다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뭔가 쉽게 말하면 나는요, 어릴 때부터 좀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나는 좀안 되는 놈이다. 안 되는 놈.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좀 잘하거나 외모가 반듯하게 생겼거나 좀 이런 애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글마다 싫은 거요.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틀린 생각이지. 이래가지고 내 친구들이 내하고 주로 어울리는 애들이 뭐냐 좀 공부 잘하고 착하고 이런 애들은 없고 그런 애들 괜히 이렇게 욕하고 부모님이 승용차 타고 학교 오고 이러나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괜히 막 욕하고 그러고 승용차 좋은 거서 있으면 가다가 괜히 끌고 부고 이래. 이래 자랐어요. 이래. 그러니까 이 상처가 그러니까 참 많았죠, 이렇게 상처가. 점심을 맛있게 드셔서 잠 옵니까? 조는 사람 두 분만 계시면 끝내겠습니다. 한명 반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 시절부터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제게요. 안 좋은 것들이. 그리고 기억나기로는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3대 독자니까 이남 3녀를 낳았는데 자녀 교육이나 거기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놓고 막 놓은 게 아니고 노타보이 1년에 뭐 하여튼 노타보이 5명 나와버렸어요. 그게 외로우니까 뭐 그냥 나왔겠지요. 그 쉽게 뭐 어른의 형편에 외로우니까 그냥 자녀가 놓은 대로 낳았는데 전혀 그 애들의 교육이라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편이. 그 엄마 아버지는 쉽게 말하면 장사한다고 바쁘고 우리는 거의 방치돼 있고. 이러고 서문시장에서 내가 컸거든요. 이러니까 항상 쉽게 말하면 이제 빈집에 학교 갔다 오면 혼자 있고. 이러니까 슬슬슬 밖에 돌아다니는. 그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요. 이렇게 안정이 안 되는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게.
한 자리에 집에 곱게 안정돼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럴 때 내가 이제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 도둑질하고 도백이 와가지고. 그러다가 내가 또 뭐 안 좋은 장면도 보게 되고, 안 좋은 장면은 아닙니다만 여자 목욕탕도 구경하고 막. 그 벌써 내가 어릴 때부터 내 마음이 황폐한 거예요. 마음에 안정이 안 되고 뭔가 모르게 이게 내게 막 영적 문제 속에서 이 내 마음과 생각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황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거의 화상을 입어가지고 한쪽 히프가 없을 정도로 화상을 입어가지고 1년을 여러분 통증과 고통 속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마음과 생각에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마음에 생각에 이게 막.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 이렇게 약점을 이렇게 숨겨야 되고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걸 또 생각을 해도 숨겨야 되는 부분. 이래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쉽게 말해 제가 막 이상하게 막 자꾸 안쪽으로 가는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중고등학교 딱 가가지고는요, 얘 뭐냐나. 학교 선생하고도 문제가 오고 집에서 부모하고도 문제가 오니까 자꾸 이렇게 집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이야기가 안 되는, 부모님하고도 대학 안 통하고 학교 선생하고도 대학 안 되는. 이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어울리는 친구들하고만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뭔가 이미 내 생각과 마음이 황폐해졌으니까 누가 내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이러면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대해서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자꾸 뭔가 막 폭력적이 되고요. 반발도. 누가 막 건드리면 붙어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내가 자꾸 간 거예요. 거기다 내가 뭐 대학을 갔습니까? 내가 대학도 못 갔지. 뭐 친구들 대학 간다고 하는데 나한테 막 가고 이런 시절에 이제 쉽게 말하면 완전히 이미 세상과 사회와 일반적 세상과 사회와는 뭔가 벌써 다른 쪽으로 내가 막 간단 말이야. 이래가지고요 도저히 내가 생각해도 안 되겠더라고. 아 이건 내가 결혼을 안 해가거나 그 말은 뭐냐? 뭔가 좀 안정을 찾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장가를 빨리 가야 내가 좀 안정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장가를 갔는데 이 장가 가면 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쉽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무너졌지. 무너진 내가 거기다 답 없지. 거기다 쉽게 말하면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이래가 알을 또 낳았답니까? 나도 내 인생에 답 없는 게. 그래, 나 우리 아들 쳐다보면 이해된다. 그, 김현정 권사는 올 그 송현석이 그 친구, 그놈아 꼭 만나. 자는, 저 상태에서 그래 놨더만 자는 사고 쳐요. 사고 친다니까.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전혀 쉽게 말하면요, 이 답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 속에서, 요 속에 태어나가지고, 요런 배경 속에서요, 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뭐냐, 세상에 빠져서 산다니까요. 그래 살아왔잖아, 우리가.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무너져버려. 이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어느 날 사업한다고 하다 어느 날 문제 어느 날 뭐 사고 터지거나 문제 아프고 이게 왜 이런지 도대체 이해가 돼.
이래가지고 막 해결책을 찾는다고 찾는 게 저보다 뭐냐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눈에 보는 것만 막 헤매는 거예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답을 못 찾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거든요.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 어느 날요 저와 여러분 다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해가 여러분이 결혼하니까 정상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녀는 출생하는데 이게 애들에게 쉽게 말하면 은약이 전달되거나 은약으로 바르게 애들 키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는 거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딱 보고요. 성경 속에 내 인생을 딱 보니까 나는 이게 완벽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이 속에서 우리 가문 그리고 내가요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내 속에요 어만 쉽게 말하면 보고만 있는 다른 것들로 내가 막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 상처에서 세상 기준을 틀린 세상 기준을 가지고요 내가 살아온 거예요. 이게. 이거를 하나님이 이제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이걸 이제 바꾸려니까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사건 문제가 막 터지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되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바꿔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 이러니 여러분 속에 먼저 들어갔던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세상 기준으로 세상 경험으로 여러분이 각인되어 있던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부르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는 기억수로 인도해 가려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혼돈이 막 오고 갈등 생기고 이게 정상이지 당연하게. 그럴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걸로 세상 기준으로 내가 각인됐던 게 어느 날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복음을 듣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내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과 세상 경험으로 볼 때는 이게 뭔가 안 맞다니까. 이러니까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불신앙이 들어오고 막 염려가 생기고 이제 막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갈대아를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고 떠나갔는데 애굽 가보니까 가나안 땅 가보니까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기근이 뒤틀어버리게 당장 먹기 힘들어버리게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보자. 애굽으로. 거기가 마누라까지 뺏기고 막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애굽에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이게 아브라함 속에 먼저 들어가 있는 각인된 것들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뭐냐 순간순간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불신을 할 수 있다는 걸 일단 압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굳게 딱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틀리게 잘못된 각인된 것들을 하나님은 이제 뭐냐 복음으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나를 바꾸기를 원하신다. 바꾸기를 원하신다. 요래 여러분 딱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뭐냐 성경을 탁 쳐다보면요 그 성경 속에서 제가 보이고요 그 성경 속에서 세상이 보이고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좀 보이고 이래요. 지금은 아까 일부 예배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한 여자가 찾아와서 저를 누구냐 지금 이제 교도소에 있는 길준이 하고 이제 결혼할 여자가 찾아왔어요. 길주이가 이제 교도소 생활하는 중에 누구 소개로 이제 편지로 만난 여자예요. 편지로 한 1년 정도 교제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이제 길주이 이제 면회 갔다가 이제 길주이 부모님 만나보러 내려가는 길에 이제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 편지로 1년간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다가 길준 씨하고 이제 둘이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자분은 러시아에까지 가가지고 음악 석사 박사까지 피아노 석사 박사까지 따고 돌아온 여자예요. 남편도 지금 서울의 어느 대학에서 피아노 교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혼했지만은. 좀 세상 말로 말하면 한 분야의 전문인이고 엘리트죠. 피아노 박사까지 공부했으니까 음악적으로. 근데 이런저런 이제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이번에 교도소 가가지고 징역 살고 나왔어요. 그런 동안에 이제 길주하고 서로 이제 편지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먼저 둘이가 함께 잘 살아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여자 쪽 집에서는 완전 반대하는데 여자가 그래도 나는 길준 씨하고 살겠다 이래 가지고 그래 이제 그래서 길준이가 이제 목사님 꼭 찾아뵈라 이래 가지고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 처음에는 부산에서 부모님 모시면서 부산에서 이제 집을 얻어 가지고 생활을 하려 하다가 제가 이번에 면회 갔다 왔거든요. 갔더니 목사님 제가 대구에서 이 자매하고 둘이 새롭게 한번 살아보려고 한다면서 내가 목사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면서 그래서 잠깐 왔길래 일부 때 몇 시에 듣고 갔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 중에 뭐 근달생활 좀 하다가 마약 중독돼 있는 남자하고 둘이 교회에서 만나서 사귀어가지고 결혼한다고 나한테 1년을 졸았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지 마라 그랬는데 결혼이라는 게 또 꼽히가지고 나한테 와가 울고 불고 사정하고 이래가지고 좋다면 말도 못하다 일단 그래 살면서 깨달아 이래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지금 이혼 상태다. 법적으로 지금 이혼으로 정리된 건 아니지만은 지금 거의 뭐냐 별거 상태. 그래서 이혼하려고 한다. 그 뭔 말이냐? 쉬운 거 아니다. 일단 쉬운 건 아니다. 그 말은 내가 왜 무너졌으며 무너진 나에 대한 답과 그 답 속에서 내가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요 경험이 없으면은 거기에 대한 비밀이 없으면은 나도 쉽게 말하면 답이 없고 나도 힘이 없는데 또 쉽게 말하면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그런 문제 속에 빠지면은 똑같은 문제가 또 와요. 저는 알거든요. 둘이는 애틋한 사랑으로 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서울에서 유튜브로 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도 메시지 듣고 가면서 목사님이 힘 있는 메시지 은혜 받고 갑니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이 정말로 한 시대의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이 시대에 무너진 사람들을 세우는 그 가정으로 두 사람이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만난 남편이 만약에 조폭이고 마약 중독자고 막 내가 왜 이런 남자를 만나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내가 병수발에 옥수발에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닙니다. 거기에 원망불평이 논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 개인은 뭐냐 하나님의 불명 계획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계획이 뭐냐 그런 속에서 이 답을 찾고 이 답 속으로 들어와서 지금도 그 속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내라는 겁니다. 정말로 남편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이고 또 조폭이고 그런 남편을 만나가 지금 답 없이 죽어가고 있는 여자들 많거든요. 당사자야 당사자지만은 그런 당사자 옆에 붙어있고 지금도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답 없어가. 그 사람들을 누가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도와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경험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살리라고. 신혜경 성도님 맞지요? 근데 처음부터 이야기했거든요.
신의균 성도님 복음 딱 받자마자 김민진 장로님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만나 계신 이유, 솔직한 말로 그런 남편 아니었던 들 당신이 복음 받았겠냐? 어떻게 보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을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지만은 김명진 장로님 같은 분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들은 거지. 그럼 또 우리가 틀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봐라, 네가 내 때문에 복음 안 받았나? 네 내 안에 있으면 구원 받은 줄 알았나? 그것도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다 구원 진짜 제대로 받아서 내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인간을 부끄럽고 자꾸 미안해야 되지. 그걸 내가 막 자랑하듯이 내 때문에 네가 봐라.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정신 문제고 심각한 영적 문제죠.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자꾸 이렇게 부끄러워져야 되지. 내 수준, 내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부끄럽고 미안하고 이래야 되지. 막 그게 막 쉽게 말하면 막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 김 장로님 탁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이거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속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아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영적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조폭이라는 거 근달 그리고 그런 속에서 또 뭔가 마약 알코올 이런 속에 빠져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고통 속에 있는 가족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 아니냐? 그들을 누가 이해하고 살리겠냐? 내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미리 경험한 거 아니냐? 나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이유가 있습니까? 혜경 씨,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자분 중에요, 좀 블루오션들, 여자 블루오션들요. 하나님의 특별한 시대적 계획과 경험, 인도 속에 여러분 조금 특별한 어떤 부분의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분들끼리 좀 모여보라니까. 탁 모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 속에 지금도 답 얻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고 그들이 진짜 왔을 때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시스템이 되셔가지고요.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앞으로 많이 오거든요. 앞으로 많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혜경 성도님하고요. 우리 교회 그 정아 간식이 마누라하고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간식에 사고 나가 누워 있는데요 본인도 본인이겠지만 내가 볼 때 더 시달리고 힘든 건 누구냐면 마누라거든요. 그 누부가 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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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개사치 또 거기다가 심심하고 또 담배 풀어 일받기 시작하고 또 막 그 옆에 시중 드는 사람 막 미치거든요. 벗어나고 싶어 진짜 벗어나고 볼 거거든요. 그런 또 상대방 입장은 또 이해 못하고 간식이는 간식이들 또 막. 그 지금 여러분요, 눈이 안 보이게요. 이 생각과 마음에 막 불신앙이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 여러분이 알면 가가지고 일하고 도와줘야 돼요. 네, 힘주고.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요 결과를 어떻게 드러나는 그 부분을 쳐다보면서요 이게 두 개가 딱 보여야 됩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뭐냐 지금 현실의 문제와 사건과 상황은 하나님의 전부 다 뭐냐 우리를 복음과 전도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된 걸 하나님 바꾸시는 축복된 계획과 시간표 속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되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각인된 걸 바꿔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거기에 답이 없어서 아주 혼란 가요. 갈등 속에요. 누가 옆에서 약간만 무슨 소리 하고요. 또 약간만 내가 틀린 생각 딱 들어보면 막 이상하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뭐 답답해가 힘들어가 복음 듣고 교회 왔는데 교회 가 보니까요. 시간 지나면서요. 틀린 생각 속에 잡히면은요. 막 속는 것고요.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 진짜 이단에 빠져 끌려가는 거 아닌가 싶고요. 막 틀린 생각을 하면요. 전부 다 그래 보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뭐 다락방 이단을 가도만 보니까 이단 같다 싶고요. 막 목사 생기는 게 이단처럼 생긴 것고요. 막 교회 분위기나 말하는 게 전부 다 이단 같고요. 막 이래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을 그래 하고 보면요. 그래 보입니다. 아, 보니까 이거 막 우리 딸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고 막 이 딸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게 뭐 뭐랍니까 그거 볼모 잡아가지고 이 나를 코글락하는 거 아닌가 싶고 막 이런 생각 다 들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생각 틀리게 해버리면 막 꼽혀버립니다. 그 눈이 안 보이는 사단이요. 그런 틀린 생각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요 막 실제로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 지금 이 속에. 그러니까 이 복음의 뿌리 안 내리면은요, 진짜 가족 중에도요, 복음의 뿌리 안 내리는 사람은요, 새신자가 그렇게 흔들리고 막 갈등하면은요, 이걸 떠오르면 아, 이 아가 지금 아직까지 쉽게 복음의 뿌리가 안 내리죠. 틀린 생각을 하는구나. 가족이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데, 가족까지도 같이 합세해가지고요, 막 의심하고 염려하고 막 이러면. 그 여러분이 아시고, 그걸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진짜 여러분 인도받아야 돼요. 그만큼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복음도 모르고요, 전도 이해 못하고, 기도가 안 된 속에서 지금까지 막 쉽게 말하는 종교생활 한다고 해온 거요. 답도 없이. 가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가문을요,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의 근원의 가문으로 하나님이요, 쉽게 말하면 축복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시라고. 그 여러분이 예를 들면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도박이든 여러분 그거 회복되는 데는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데 교회라는 축복을 회복 못하면, 교회 속에 인도 못 받으면,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리면 그거는 회복이 돼도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의 축복을 교회와 함께 누리고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그 지난날 자기와 같은 문제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도받기를 원해요. 교회가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중독이라는 문제에서 회복되고 제대로 치유되어 가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를 모르면은 여러분 지형상적으로 치유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에 나오라는 말이 아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세요. 그래서 한 군데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딱 깨달으면서요, 내 인생 전체를 딱 보면서, 아,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마약이라는 시대적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을 내게 하나 붙이셔야만 했구나. 왜? 마약 중독자를 쳐다볼 때 나는요, 이게 영적 문제고, 내가 마약이라는 걸 내 몸에 집어넣진 않았지만은, 이 마약 문제는 이미 뭐냐, 정신 문제고, 정신 문제 너무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지난날 무너졌던 게 이 영적 문제를 무너졌기 때문에, 근본은 같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내가 꼭 마약을 해봐야지만이 마약 중독자를 살리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진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답을 얻었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했을 때 드러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는 마약 안 했는데도 내게 많더라고요. 나는 마약 안 했는데도 있어요. 솔직한 말로 이런 마약을 해가지고 따라 꿈이 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약 안 했는 사람 중에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중에는요, 광장에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마약을 해오는 겁니다. 원래 그런 정신 문제 있던 사람이 마약을 할 때 그게 더 심하게 꼬피가 드러나는 거지.
마약하는 사람이 다 따라 꿈이 꼽히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마약하고도 따라 꿈이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아, 내 어린 쉽게 말하는 성장 배경 속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했던 이런 것들이요. 중독이나 문제 가운데 사람을 딱 쳐다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 쉽게 말하면 살리고 도와주고 이해할 수 있는 뭐냐? 내가 경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맡긴 거예요. 좀 솔직한 말로 저는 복음 없으면 현안인가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안 하면 현안인가이라니까. 심리학하고 상담학 전공한 사람이 있는데요. 저를 한번 연구해봤어요. 현안 놈입니다. 저는 복음 없으면 완전히 이상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괜찮은 분들인가 몰라도 저는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 구원 안 받았으면은 구원 받았는데도 모질이라는 게 순간순간 올라오는데요. 진짜 나는 성령 충만을 받으러 하신 그 말씀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그게 나는 뭔 말인지 진짜 이해하고 있다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는지 나는 진짜 알아요. 난 알아요.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 안 하면 내 속에 틀리게 각인된 그때 올라오는 이거를요. 나는 이길 길이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얼마큼 질이 이상한지. 아까 우리 아들하고 붙었다 했잖아요. 그거. 내가 때려보고 싶다라니까요. 목사인 내가 그 정도로 난 지금도 이상한 놈입니다. 행동을 내가 행동으로 때리지 안 때리지 내 속에는 막 이런 게 수시로 올라옵니다. 저는 그만큼 이상합니다. 저는 그래, 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순간순간 기도 안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에 저는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성령 충만해 이래 말한 게 아니고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되게 마시면 나는 이 말들이 이해된달까요? 진짜 참 제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구원 안 받았으면은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목회자로 하나님이 안 세웠으면은요 참 이게 내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얽어매는 겁니다. 이게 이게 나로 살금 나를 살리는 하나님 은혜라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이 복음 전하는 거 이것 때문에라도 나를 하나님 밖에 안 세우면 안 되는 그래서라도 나를 하나님이요 살리는 길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로 어떻게 보면은요 교육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요 진짜 뭐냐 감사했습니다. 제게.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진짜 이 복음 말하고자 하는 복음을 말해야겠다. 이거는 제 가슴 속에 있어요. 내 모자라고 부족한 다른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와져 있는 인간의 심각한 문제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구원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불면 가슴은 내게 있다니까요. 저게. 그래서 목회자의 사역의 시작이 뭐냐?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절대로 여러분 목회자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면 안 돼요. 구원에서부터.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격과 감사와 그거 몰라 죽고 있는 세상을 쳐다보면서 생명이 단 이게 여러분이 안 부닥쳤다. 그러고 자꾸 다른 거 여러분이 올라온다. 그건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틀린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짜갑니다. 구원 못 받고 목사 될 수 있냐?
구원 못 받은데 목사 될 수 있냐? 될 수 있냐 없나? 구원 못 받아도 목사 됩니다. 가론 유다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인데 가론 유다는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원래 자기 길로 갔어요. 가론 유다가 아주 쉽게 말해 머리가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고도 목사 될 수 있어요. 구원 못 받고도. 그런데 절대로 뭐냐? 구원 못 받은 목사를 통해서 뭐냐? 구원의 역사, 전도는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묶여있던 불신자 속에 묶여있던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냐? 복음 받고 돌아오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구원 못 받은 목사를 통해서 뭐냐? 불신자 전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안 되게 됐습니다. 교회는 키울 수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교회 많이 모을 수는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역사로 구원 받은 자가 교회에 모여지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큰 교회 사람 많은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같이 모여있다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가 한 군데 같이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염소가요, 양의 탈을 쓰고 써가지고 메시지 합니다. 그 말은 구원 못 받은 목사가 강단에 써가지고 메시지 합니다. 그런 시대가 벌써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목사가 메시지 하고 전도하는 목사가 메시지 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참 이런 걸 감사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요 정말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가 없다. 나는 여러분 깊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접도 시킵니다. 왜 영접을 못 시킵니까? 절대로 뭐냐 전도 운동하고 진짜 하나님 예비된 사람은요 복음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접해 줄로만 받아줄 수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접이라는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이 영접시킨 사람 중에 영접하는 사람 중에 가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짜라면 가짜 목사도 영접시킬 수 있습니다. 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영접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전도운동은 가짜 목사를 통해서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짜 목사의 사역의 시작은 뭐냐?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인함이라. 여러분이 진짜 뭐냐? 구원이라는 이 말은 뭐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전도, 생명살리는 영접, 구원 이게요. 여러분이 더 큰 가치로 여러분이 다 와닿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목회자의 시작이요. 안 믿는 말, 이론으로 지식교 들어가 알아가지고 하는 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리얼 랭귀지입니다. 리얼 랭귀지. 그 제일 확실한 방법은 완전 귀신 들리거나 막 정신 돌아가 있는데 집어넣어보면 이 사람 생명 있는지 없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 목회자로 부르신 사람은요 구원일 뿐만 아니고 시작은 구원입니다. 이 말은 이거를 정말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 구원 안에서 본질을 알도록, 본질이 되도록 몰아가십니다. 신비, 율법, 박해, 종교하고 그리스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틀리게 각인된 것을 하나님은 바꾸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뭐냐? 복음의 본질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교역자들은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역자, 신학생으로 또 신학교를 졸업해가 여러분 목사 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생명을 여러분이 안 붙인다. 전도운동이 여러분이 아니란다. 하나님께 깊이 생각해야 돼. 본질적인 부분을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막 영혼 구원,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이 속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다 뭔가에다 이게 안 올라오면은요, 여러분 그 진짜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잘못된 각인된 걸 바꾸고요. 진짜 이제 뭐냐?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의 주님을 쉽게 말하면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변화산으로 데려가고 예수님이 뭐냐?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그 말은 뭐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말은 뭐냐?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계획을 보도록 하나님 인도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그분이 진짜 뭐냐? 나와 함께 한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뭐냐? 그 문제를 이미 끝내신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을 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딱 되면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기도하다 꿈을 꿨는데 열 한 볕단과 해와 달이 절하는 걸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웅덩이 빠뜨렸는데 물이 없었고 노예로 팔려가는데 요셉에게는 그게 전부 다 응답이었습니다. 요셉은요 그 생각 속에서요 아주 하나님의 계획을 딱 봤다. 이렇게. 요셉은 뭘 받는 줄 압니까? 그 시대에 애굽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팔아야만 되는 이유를 요셉이 딱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파는 거 그게 상처를 안 받았다니까.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한다. 지금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전부 다 여러분을 이 속으로 가게 하실 축복의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니까. 그리고 우리 생각을 자꾸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 자꾸 방해하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를 못 받잖아요. 그리고 자꾸 내 생각도 인도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생각은 뭐냐? 불신자 때 생각 그대로 가거든. 제자가 뭔가를 알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근세를 가진 주님이 정말로 뭐냐? 이 일 속에 이 제자와 함께 하십니다.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주의 종은요, 요렇게 부르십니다. 요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뭐냐?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 목회자는 혼자 있으면서 혼자 진짜 뭐냐?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몰아갑니다. 그러면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5절,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 속으로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부릅니다. 목사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신 주의 종은요, 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딱 되도록.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보거든요. 목회자, 목사의 사역의 시작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도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뭐냐?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 진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내용을 말 안 한다. 그래서 자꾸만요, 세상 기준, 목회한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공 기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자꾸 말하고요. 그걸 못 바꿔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얻게 됐다. 나는 다 얻은 거고, 성공 안 해도 되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중직자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좀 죄송하지만은 내 마음에요. 제 마음에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교회 저를 만나서 지금까지 개척 속에서 같이 온 사람들이 저는 그래도 뭐냐?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인도받아 왔다고 봐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에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전에 그리스도를 바르게 말하고 그리스도 하나 얻었으면 다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도록 이래 말해줄 수 있는 중직자로 하나님 세웠다고 봐요. 저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이래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목회자로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세신자 속에서 중직자. 그래서 세 가족이나 중직자를 딱 만났을 때 오전에 이야기했잖아. 중직자에게 줄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된다니까. 당신이 왜 이 지역에서 이 업을 하는지 그리고 왜 나를 만났는지에 대한 불만요 메시지를 줘야 되고 그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중직자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인도를 받다 보니까 불신자를 만나거나 새신자를 딱 만나면 이 사람을 제가 딱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니까. 메시지.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교회가 뭐 아직까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죠? 한 200명. 신난섬 선교사가 아까 내가 밥을 같이 먹는 데 하다고, 야, 목사님 교회가 참 올 때마다 다릅니다. 다르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시간표가 다른데 달라야지. 그 지금은 교회 자리가 없잖아. 자리가 없잖아요. 그 여러분 재밌으면 늦게 오면 자리 없어요. 저 방송 저 설치해가 저서 봐야 돼요. 근데 보조 저 좀 깔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복잡한 줄 알고 주일날마다 번갈아서 빠지는데 이제 시간표가 되면 그 사람들 다 오면 복잡다. 그 자리 좀 깔아놔라. 저는 뭘 확신하냐? 제가 메시지를 잘한다. 내가 대단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고 필요한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 보내게 됐어요.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계속 보내기 때문에 부흥은 되게 돼 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만 들어야 될 사람 하나님 아시고 보낸다니까. 그러면 교회는요 부흥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대구에 구원받은 사람 꽉 찼으니까. 아직도 복음 못 듣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구원받을 사람을 주께서 보내시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흥. 의사는 적고 환자는 많다. 당연히 그 의사는 쉽게 말하면 부가가치가 높아가는 거지. 아픈 사람 많은데 의사가 적으니까.
병원이 없으면 그 병원은 덩이 되는 겁니까? 영적 문제를 시달리는 사람이 일반 종교와 비슷한 교회에 가서 답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여러분. 환자는 의사 만나보면 알아요. 이 의사가 내 병을 고친다 못 고친다 안다. 정말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자기 문제가 뭔가를 진짜 아는 사람은 교회 가보면 알아요. 이 교회 이 메시지로 내가 답을 못 얻는다는 걸 알아요. 그럼 환자가 알아요. 환자가 알고 병원을 찾아가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냐,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요 대기 돼 있어요. 부흥시키려고 노력 안 해도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이거 염려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교회 부흥시키려고 난리 죽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막 장로가 돼가지고 진짜 이게 없는 사람 봐봐. 내가 장로로서 이제 자리 지키려고 이제 뭐. 진짜 복음 가진 장로님은 그럴 필요도 없죠. 그래서 오늘 사역자 모임은 오늘 사역자 모임은 6시에 합니다. 6시. 오늘 그 2부 예배 마치자마자 4시에는 제가 미주 돌 예배 가족들만 모아놓고 잠깐 메시지 주고 올 거고요. 그럼 5시에 또 경찰 행정학과 계대 아들 모임에 또 제가 메시지 해야 되고요. 그 6시에 바로 오늘 사역자 모임하고 오늘 저녁에는 아주 중요한 A매치가 있어가지고요. 오늘 트리니티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축구시합이 있어가지고. 뭐 저희 교회가 뭐 이기든 지든 상관없는데 이겨야 됩니다. 뭐 저도 상관없는데 지면 조금 기분 나빠요. 뭐 이기면 좋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중직자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근자들의 모임. 생명근자들의 모임이란 말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생명 가지지 못한 자가 생명 걸 수가 없죠. 생명근자들의 모임. 요게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옵니다. 생명 그래야만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분들은 벌써 그리스도 하나 알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게 내 생명을 내놔도 될 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다이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했다. 이 부활 소식을요, 제자들이 떠들고 다니니까 부활, 그걸요, 못하도록 막였잖아요. 부활? 누가 부활했다면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병사들하고 그 시대의 종교인들하고 짜가고 보냈는 줄 압니까? 예수가 부활한 거 아니다. 제자들이 너무 스승을 보고 싶어 하니까 환상을 본 거다. 그래서 환상설. 둘째로 만들어낸 설이 뭐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도난설. 셋째는 뭐냐? 우리가 덜 죽이구나. 기절설. 그게 오히려 쉽게 말해 빈무덤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자기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이 말을 하면 이단이요. 요 말을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법으로 제정한 거요. 그래서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는 쉽게 말하면요, 죄수요, 죄수. 죽여도 괜찮아요. 종교법 위반이요. 금용령 내렸다니까. 마가 다락방에 못 가도록. 예수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는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은 그리스도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걸 봤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니거든요. 사도들이. 이 말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못하도록 막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하지 마라 이겁니다. 교회 오고 처음 오셨죠. 네. 요 말 하는 걸 보고 이단이라고 만드는 걸 보고요. 그건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역사했던 사단이 지금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다락방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도 이야기만 하는데요. 이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말을 모르던 귀족 교인들이 유목사를 만나가 몇 시에 또 은혜 받고 막 교회를 좀 옮겼어. 그러면 자기들이 하, 이따가 복음만 안 했구나 미안하구나 이래야 될 겁니까? 교인 빼들어간다고. 자기 교회 교인 주가 빠져나간다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으로 보지 않고 이 주로 보고 주로 흥금 줄어드니까 자기 교회 주식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 이게 막. 아 내가 지금까지 참 그리스도 잘 모르고 성도들에게 복음 바르게 말 안 했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하나님이 다락방을 통해서 유목사님 통해서 내게 복음을 깨닫게 만드는구나. 주역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덮으시고 이단으로 교회를 파괴시킨다면서 교회 빼들어간다 교인 빼들어간다면서 이래가지고요 교단에서 쉽게 말하면 이단 땅땅땅 뜨고 이래 무조건 망치 두드리면 돼. 이걸 보고 교권이라 합니다. 교권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법이 먼저다 이래 놓는 게 교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맞아도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 거기 로만 캐돌릭 전체 사상이요. 그래서 총회가 이단 가기를 뿌리면 이단이라.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달은 목사님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 복음 말하겠다 하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래가 우리 대한민국 교단이 쉽게 말하는 그 목사들 면직시켰다는 거, 500명을. 그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요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흐름에 대열에 선 겁니다. 이 누명선 이단으로. 그런 축복된 자리에 서 있는 걸 감사하세요. 야, 준우야, 만나, 만나. 맞아, 맞아. 니는 뭐 이단데 요가 예배 드리면 되노? 뭐 하노? 너 단체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그 갈까이 가. 너 목사님은 니 보고 다락방 이단을 하잖아. 근데 너 엄마가 하도 가자 하니까 억지로 가는 거야.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하고 오잖아. 내가 다 안다, 임마, 니. 네가 하나님께서 결정해라 임마. 여 왔다 저 왔다 하지 마. 제가 다 알아요. 뭐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제가. 제가 이 복음 부딪히고 난데요. 그렇게 내하고 좋았던 관계 목사님들하고 관계 나는요 다 누명 쓰고 덮었었어요. 그 목사님들 내고 이단에 빠졌다 해도 난 그렇게 좋았던 인간관계 다 정리했어요. 왜? 복음이 너무 좋아가.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여러분들을 만났다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도운동에서 축복된 예비된 만남을 만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들으면 알아요. 뭐가 이단인지 왜 저 사람들이 저걸 이단으로 찍는지. 여러분이 조사입니까? 짱구입니까? 기가 없습니까? 다 듣는데. 이래가 캐톨릭이 기독교를요 쉽게 말하면 이단 삼았잖아요. 그게 지금도 똑같이 역사한다니까. 경수 씨도요 합치해서 나하고 같이 전도운동하면 이단에 빠졌다고 말 들을 수도 있어. 미리 지금부터 빠지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미리 이야기했대. 나중에 내가 목사님한테 속아 이단에 빠져가지고 나를 왜 이단으로 내 처음부터 가고 했잖아. 아예 지금부터 딱 생각해보고 따라오라니까. 괜히 나중에 빠지려면 힘들어요. 그 예수님 그랬다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 자기를 부여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나는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짐승도 머리 들 것이 있고 둥지도 있는데 나는 여우도 굴 있고 새도 뭐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 이랬거든 예수님이. 예, 따라올 가치가 없는 인간은 다 도망가라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전도운동할 제자만 따라오라고. 제자 안 될 사람이 따라오면 주님은 돌려보냈어요. 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고 사형틀 지고 따라오라. 왜? 이 일이 그만큼 생명 그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따라오라. 망루를 짓는데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1만의 군사와 2만의 군사를 싸울 것인데 싸움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싸우라 이 말이거든요. 망루를 짓는데 얼마나 걸리면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알고 따라오라 이건. 2단입니다. 제가 2단의 개수입니다. 내가 2단처럼 생겼습니까? 2단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내가 2단처럼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이 로마 병사들이요 지키다가요 예수님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 부활한 걸 봤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지 알아요? 제자들 아닙니다. 로마 병사들이잖아. 이래가지고 쫓아갔다니까요. 예수가 부활했다니까 돈 주면서 막았잖아요. 예수 부활했다는 소식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거 맞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맞아요? 저와 여러분, 저와 저주와 사망 근세를 완전히 십자가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맞아요? 아멘. 이 말을 했다고 이기다이라 그러게. 이 말 하는 마가타라파에 모인 자들을 이단으로 찍은 거요. 어마어마한 쉽게 말해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 성전에 모인 자들이 저 마가타라파에 모인 것들은 이단이야.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로마를 뒤집었거든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 그러고 난 뒤에 뭐냐, 복음이 또 힘이 잡혔다.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쉽게 말해 있을 때 초대교회 운동이 지금 이 시대 회복되는 시대에 일어나니까 뭐냐,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락방 너희만 복음 전하나. 생명 근자들의 모임. 나는 진짜요. 그래도 참 진짜 감사해. 조인주 장로 처음 복음 듣고요. 완전 불신자였다 복음 받았잖아.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친구들한테 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조장로 만나가지고 야 네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점치고 구두하고 무당 섬기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네 예수 믿으라고 말하려고 해도 무섭서 말을 못했대요. 막 뭘 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왜 네가 예수 믿게 됐냐 하면서 막 이래가 조장로 하고 있는 다락방에 와가지고 그들이 은혜 받고 막 교회 가가지고 하, 막 몇 시에 들은 거 이야기하니까 다락방 안 가다 다락방에 가다 그 이다이다 하면서 이랑 그다음에 또 조장 나왔다가 야야 네가 왜 이단에 빠져가지고 네 믿어도 왜 이단에 빠졌냐 하면서 곡했던 인간들 지금 다 망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조장로님을 딱 지켜봤다니 진짜 하나님 저 사람이 한 지역에 전도운동할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본인 확실하게 깨달았거든. 아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더니 확실히 그렇구나. 자들이 내가 보고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들이 그리스도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단이라 하니까 이단주라 하는 거야. 뭐가 이단지도 몰라. 진짜로 이단이라고 막으니까 가짜 이단이 판치잖아 지금요. 신천지 이런 게. 그런 이단이 판치는데도 꼼짝도 못하는 것들이요. 진짜 복음 전하는 단체는 이단이고. 왜? 이단이라고 계속 말해야 자기가 쓰는 책들이 팔리니까. 참 목사들 못된 건 많아요. 죄송합니다. 성도들 앞에 목사를 욕해가지고 이래가 유목사님 이단 시비를 계속 끌거야. 그 책이나 그 내용을 계속 만들어다가 책을 펴내야 자기 쉽게 말하면 수입이 오르니까 그 짓을 계속하는 목사도 많아요. 그게 구원 받았어요? 그게 구원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목사가? 내 생각에는 그 인간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한국 교계에 괜찮은 인물인 것처럼 떠 있다니까. 한국 교계를 책임지는 대표자 비슷하게.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적으로 싸우는 것 때문에 반칙이 불긴데 그러지도 못하고요, 참. 생명근사들의 모임입니다. 처음부터 뭐냐 생명 딱 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생명 그래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 복음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목회자라면 이런 쉽게 말해 예비된 세신자 중직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붙일 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거. 그래서 뭐냐 진짜 하나님이 1500년 전에
마틴 루트를 통해서 일으켰던 종교개혁이 지금 뭐냐 500년 만에 새롭게 시작되진 하나님의 이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얻어걸렸다는 축복을 다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유일한 축복 속에 오직의 그날이죠 이게. 그래서 성경적 전도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로마까지 뒤집었던 성경적 전도 다른 말로 말하면 20가지 전도의 전략의 모델적 축복 속으로요 하나님 딱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조장로나 예손 내일은요 앞으로요 동성로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에 뭐냐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그랬습니다. 왜 대구 생기고 동성로에 지금까지 뭐냐 제대로 된 복음과 성경적 전도 전략으로 업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먼저 되고 이 속에서 여러분 업이 나와야 돼. 이런 부분도 없이. 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그냥 대충 뭐냐 사업한다고 하는데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책임을 안 져. 여러분의 사업이 이 속에서 시작되면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이 속에 있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너트들은 이제 뭐냐 세상 나가기 전에 이 답을 가지고 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섬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도 이해 안 된 사람은 말로만 메시지로만 서미 가면 됩니까? 그 작년에 이 대구에서 서미 모임 하는데 어느 선교사 때 갔다 오더만 분통이 터져가지고 서미시라고 모인 것들이 전도도 안 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서미시라고 모여 앉아가지고 분통 터져가지고 하, 목사님 그래서 저희 교회 렘너트들을요 이렇게 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뭐냐 전문성 발견하게 만들고 앞으로 비전 발견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준비시켜서 세상으로 나가도록 이때 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갖추어서 세상 내보내야 돼요. 앞으로 유대인들은요 13살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리고 17년간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30세 되면은 진짜 뭐냐 제대로 된 이제 사업이나 모든 시작하게 만들어. 그래서 유대인이 전 세계 경제를 장악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뭐냐 결혼할 때부터 사업할 때부터 빚내가지고 하잖아요.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뭐냐 전문성을 딱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뭔가의 전문성이 딱 답을 딱 갖고 시작한다니까요. 우리는 대부분 그거 없이 어느 날 사업하다가 보이 하다가 보이 그냥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장로 됐고요. 그 지금부터 그렇게 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지금부터 우리는요 청소년들 렘너트들을 어릴 때부터 뭐냐 전문성을 딱 가지게 만들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해서 이제 세상 나가기 전에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케 하셔가지고요 세상 내보내야 돼요. 맞습니까? 이 일을 이제 누가 해야 되냐? 이 응답받는 중직자가 나오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중직자들, 그래서 나는 조장로 보고 내가 태영아부 맡으라고 한 이야기가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처녀장로 보고 내가 태영아부를 맡으라 했다니까. 아도 안 낳아본 여자 보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결혼도 안 해보고 아도 안 낳은 여자가 무슨 태영아부를 합니까? 어허, 내가 목사가, 내가 뭐 마약을 해보고 지금 마약 사용하나. 가장 쉽게 말하면요,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안 치우치고. 내 자녀, 내 애기 안 미치우치고, 은약을 가지고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라 했어요. 우리 교회 태양하고요, 여자 미션업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까요? 하더라도 장소가 없다든 미션업에서 하라 했어요. 애가 우리 교회 청도들이 애 낳아가지고 몸을 어디서 풀었냐? 미션업에서 풀었다니까. 그거 미션업에서 컸던 애들 얼굴 사진 찍었는데, 벽에 다 걸어놔 했어요. 왜? 앞으로 이 애들이 서비스로 클 거라고. 한번 두고 보시랄까요? 이래가 제가 저금통 쬐면한 걸 내가 모으거든요. 한 1년에 두 번 정도. 이빨 차면은 내가 어디 주느냐? 태영아부. 그 10만 원짜리 하나 꺼내가 주면 되는데 그것도 주지만은 내 마음에요.
렘넌트를 위해서요. 저금통 모아가지고 내가 벌써 몇 번 줬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조장로는 시대적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받았고. 제대로 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턴십.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애들에게요 뭐 성공 성공 뭐 서밋 저는요 다 필요한데요. 복음 그리고 이 복음 없는 세상을 향한 전도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희미하고 일반 엘리트보다도 복음이 희미하면서 뭐 엘리트적인 어떤 기질 가지고 학업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시켜야 됩니다. 복음도 이해 안 되고 전도도 못하고 전도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뭐 성공했다,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게 서밋입니까? 노스페이스 옷에도 서밋이라고 적혀 있어요. 워낙 뭐 서밋이 유행이라고 하지 뭐 서밋, 서밋. 인턴십 이런 진짜 뭐냐 렘너트 일곱 명과 같은 진짜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서 예비된 제자는요 이런 응답 속에 있는 중직자에 붙이고 이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바울을 하나님이 갖다 붙였어요. 다시 말하면요 정말로 목사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이 앞으로 시대를 살릴 중직자가 만나지고 그 중직자 속에서 앞으로 이런 렘넌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정부 지원 안 받아도 돼요. 정부 지원 받으면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애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과 복음 안에서 애들 전문성을 찾고 도와줄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와요. 우리가 돈을 좀 내더라도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부모님들이 정부 지원을 못 받더라도 애들을요 교회에서 어린이집 말고 성경원으로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애들의 속에 뭔가 필요한 걸 집어넣고 가르치는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세상 경험, 세상 지식,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뭐냐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정복하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따라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 말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가진 물고기는 물결 따라 안 갑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생명이 없는 늘반지는 뭐냐? 물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됩니다. 아이고 정부 지원도 못 받고 어린이집 되겠냐? 그거는 여러분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어가면 안 되죠. 세상 속에 살지 않으면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지만은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여기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포인트가 다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하나님의 미래를 두고요 중요한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 키워야 돼요. 제대된 교육자가 나오도록 여러분요 진짜 중직자분들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이 하시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살려야 돼요. 그리고 진짜 뭐냐 전도운동에 있는 제자는요 우리가요 생을 걸고 도와야 돼요. 또 우리가 안 도와도 그분들은 살아남고 하겠습니다만은 이 키우는 일에 우리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뭐냐 중직자 정말로 교회에 온 복음 받고 온 새신자를 정말로 뭐냐 한 시대 응답받는 중직자로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아시고 미래를 살릴 진짜 뭐냐 렘넌트 바울과 같은 렘넌트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머무느냐? 교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뭐냐?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지금 하와이 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현장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 교회들과 그 지역을 살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가는 나라마다 있는 그 교회들을 이렇게 되도록 섬긴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다 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1분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속에 하나님 틀리게 각인된 것들이 오늘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오늘 완벽하게 오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또 나를 하나님이 중직자로 이 시대에 부르셨다면, 하나님 이 목회자와 중직자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명진 장로님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요. 김도영 전도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